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5번. No need for tears, kiss, say a man boy. 눈물 흘릴 필요 없어. 남자 말했다. 그렇지. 남자가 말했어. 이 문장은 볼게 없어. 24번 막을 별표. 여기는 이 대, 진짜,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뭐지, 본문 외우는 거는 디폴트 값은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계속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주고 있잖아. 이해를 하면은 좀 외울량이 줄어들어. 26번. Max can't believe his eyes. Max는 그의 눈을 믿어 안 믿어? 못 믿어요. 그러면은 얘도 is not able to believe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7번에 The man who is standing in front of him him is endangered. 그렇지? 그 남자는 응. 그의 앞에 서 있는 네? 그 남자는 그의 앞에 서 있는 리차드였다.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묶어봐봐. Who부터 standing? 사람들은 오프까지 그렇지. 그러면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된다고? 힘까지 힘까지 이렇게 묶어.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어딨어? 그러면 그렇지. 문장의 동사가 어딨어? is 이즈, 이 앞에 이즈, 뒤에 이즈. 뒤에 있어 뒤에 이즈가 동사, 그치? 그러면은 이 가로 한 남자는 얘였다. 이렇게 해석해 봐봐. 여기 한 남자는 얘였다. 이렇게 해석해 봐봐. 그의 앞에 서 있던 남자는 AJ 리처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 됐죠? 그러면은 who is가 여기 지금 뭐야? 그렇지. 생략 가능한 무슨 관계대명사? 그렇지. 예. 생략. 오케이. 그러면 더 many 선행사니까 is에 수일치 됐네. 그러면 여기는 힘이 누굴까? 요거 잘 생각해 보자. 누구 앞에 섰길래? 그 맥스 그렇지. 됐습니까? 얘 주관대인 거는 알지? 네 그래서 27번 별표. 이거 별표가 진짜 많네 전부 다 관계대명사 지각동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다음 28번. Thank you, but I'm not the winner, says Max. 고마운데 나는 우승자야, 우승자가 아니야? 우승자 아니에요 맥스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29번 뭐래? It was a real close race. 이것은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다. 그렇지. 그리고 가까운 경주였어? 아니요. 아니지. 얘는 막상막하이라는 뜻이니까 다의어라서 우리 체크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30번에 Even though you didn't win the race, you did your best. 배웠어요. 외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뭘 파생문. 기억을 잃지라. 그렇지. 그러면 너가 그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을지라도 너는 최고를 아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웠다니까 이분도랑 짝꿍인 얘네 저번에 써준 적 있잖아 그치 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어 동사를 잇는 얘는 접속사거든 그치 근데 얘의 전치사는 어떻게 되니?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겼지? 잠깐만. 그러면 얘가 인스파이트 오브나 디스파이타라는 그 전치사가 있거든. 얘네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 여러 단어가 오는 명사구 또는 동명사구가 와. 요렇게.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잖아. 근데 비슷하게 생긴 접속사가 있는데, 얘는 뜻이 완전 다르거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요게 있어. 그래서,
에즈이프나 에즈도우 얘네가 있는데 얘네는 이거랑 뜻이 달라. 학교 시험에서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얘네 나오면 틀린 거야. 됐죠? 대체 불가능이야, 쟤네. 들어갈 수 있는 거요네 개밖에 없어요. 딱네개 좋지 않냐? 요거 네 개에다가 나머지 하나. 두 다섯 개 한다면 두개 모를 그래. 다음에 31번에 That's the thing that counts, says LJ Richards. 뭐래? That's the thing that counts. 그것은 중요하다. 리처드가 맞나? 그렇지. 그럼 여기서 the thing이 지금 선행사고 that counts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관계대명사에다가 the thing이 단수니까 지금 count s가 붙었지. 카운트를 바꿔 쓸수 있는 게 요게 matters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 matter도 중요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문제란 뜻도 있고. 얘가 여기다 써줄게.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문제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진짜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냥 체크만 해줄게. The thing that을 한꺼번에 what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거의 중3 수준인데 일단은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서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아. 그다음에 32번. Did I do my best thing to make 내가 최선을 다했나? 그렇지. 그러면 항상 누구의 최선을 다할 때 your best, my best 이렇게 누구 의라는 소유격으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꿔줘야 돼. 다음 33번. After a moment, he smiles. Yeah, I guess I did. 라고 되어 있지. 여기도 중요한데 I 주어, guess 동사, I 주어, did 동사야. 그치? 그러면 did 뒤에 나 최선을 다했어 라는 did my best. 요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 주어동사 있는 뭐가 생략됐다고 여기에? 그렇지. 접대시. 그렇지. 생략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거 중요해. 아까 24번처럼. 그래서 33번 별. 31번, 33번 별표. 어떻게 하다 보니 본문 이게 끝났다. 하나 보면 이렇게 긴.